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 지금 뭐 MBC 기자를 포함해서 이 언론사에게 급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야권에서는 빨리 사퇴하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이 발언 전부를 보면, 자 이게 기자들에게 급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언론사들이 마구 공격하고 자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과거에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했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좀 잘 봐달라 부탁을 했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들어보면은 황상무 수석이 오히려 피해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황상무 수석은 당초 방송기사 몇 명들하고 점심을 같이 하자 이런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방송기자들이 황상무 수석도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방송기자들이 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상무 수석은 가벼운 마음으로 자, 후배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 모인 데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자 갈 때만 하더라도 이 MBC 기자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찬을 제의한 출입기자는 다른 방송사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MBC도 아니었고 다른 방송사 기자가 같이 점심을 하자고 갔다는데 자 그런데 이 오찬장에는 방송사 후배 기자가 5명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방송사 후배들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과거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석교 사건 또는 8.18 판문점 도끼 마련 사건 등 여러 가지 얘기를 섞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남자들이 모이면 과거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신의 군대 생활, 정보사 근무를 했는데, 여기 얘기를 하면서, 자, 문제의 회칼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자, 이 문제 회칼 사건 얘기는 과거의 권력이 언론을 자주 급박하기 위해서 썼던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런 테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DJ 시절에는, 자, 이 언론사 사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사찰로 그 조중동 사주가 모두 구속되는 상황도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렇게 자기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뭐 사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과거에 군사정권 때는 뭐 이렇게 회칼 같은 거 가지고, 자,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를 테러하는 이런 거 있었지만, 자, 이 정부는 민주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디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우리는 아주 민주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 언론사에 대해서 뭐 이 구체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뭐 말하자면은 세무사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사에 이 물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통제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에도 부디 정부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좀 자제해 달라 자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는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과거 정권들이 사찰,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세청을 동원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언론인을 동원해갖고 뭐 사찰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다라는 설명을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자, 우리는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한다 하는 입장을 어제 내놓으면서 그래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에 대해서 자 그렇게 경질을 한다거나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자진 사퇴한다거나 없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바로 황상무 수석이 자 과거에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었다. 자 세무조사 또는 사찰 또는 뭐 테러 이런 게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부탁한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MBC가 이 모든 사안에서 거두절미를 하고, 자, 악의적으로 보도를 했다. 회칼 테러 사건만 부각시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 자, 이게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언론사를 장악하려고 했으면 벌써 장악했을 것이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그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게 가을날에 전부 다 KBS와 MBC 사장 이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도 적폐머리를 하면서 이사들 학교로 또는 이사들 교회까지 심지어 수업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이면서 그렇게 해서 이사들 법인카드 조사한 걸 다 가지고 이렇게 고발하고 압박하고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시위를 하면서 내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있었지만 지금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 부탁한다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급박하기 위해서 MBC 잘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거 지금 MBC가 불편한 관계 있으니까 잘 좀 부탁한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어제 해명을 낸 것으로 보면 황상무 수석이 그런 취지로 MBC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론적으로 방송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거나 이런 거 자 지금은 아무리 공격해도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잘 부탁한다. 이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게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이다. 오히려 이 황상무 수석이 이런 악의적인 보도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자, 이걸 딱 들어보면은 지금 이번 선거는 거의 MBC가 주도하고 있다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도. 이것도 공수처로부터 직접 받아갖고 계속 단독 보도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이종섭 장관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자, 호주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호주 앞에, 대사관 앞에서 연일 취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MBC가 대사를 추적 보도하듯이.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MBC가 지난번에 이 선거에 미세먼지를 표현하면서 거의 1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먼지 1번을 날씨 보도를 하면서 1번 강조를 한 거라든지. 또 MBC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자, 이게 몰래카메라 공작. 이것도 지금 MBC 기자와 관계되어 있고 관련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 거. 자,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이 MBC가 여기 다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와 관계되는 거. 그리고, 지금 공수처와,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여기에 황상무, 이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MBC와 관련해서 지금 날씨 보도. 또 이 MBC가 기본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몰래카메라 공작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MBC가 지금 이 그 총선에 개입해 가지고 총선 말하자면 보도를 주도하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황이 뒤집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황상무 수석은 후배들이 밥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뭐 이렇게 언론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과거는 언론사에 대해서 정권에서 이렇게 급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건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 거두절미를 해버리고 회칼 사건만 딱 부각시켜갖고 MBC 잘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러니까 이 프레임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는 사건. 자, 이걸 보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 전해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전호명당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취지는 이렇게 했다 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짧은 사과문을 황상무 수석이 발표해 놓으니까, 그래서 그건 마치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닐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종섭 호주 대사건도 초기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거는 공수처에서 소환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본인이 호주로부터 아그레망을 받고 그래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출국 금지 내려버렸다. 사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대통령실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걸 알고 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 한국에서 조사한다고 하면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소환 통보만 하면. 그리고 소환 통보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오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치 공세다. 무엇보다 이 전 과정을 MBC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MBC가 어느 정도로 깊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자, 이번 선거에서 그야말로 MBC가 주도하는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